1월 7일 일요일 명상 카페 1부는 The Old Man 필 쿠타의 연주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요, 마음이 좀안 좋은 날에는 잠자리에 들 수도 없죠. 게다가 또 숙면까지는 기대도 못할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냥 아주 작은 소망도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너무 잘 자서 좀 문제긴 하지만 20대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루를 마감하고 잘때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30대는 사실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한낮에는 전쟁을 치러 온것 같아서 지치고 막 이랬는데요. 요즘 뭐 그렇게 그럴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대면 아, 또 자네 이러고 행복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나이 들면서요.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가끔 불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원배달께서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깨달은 분들의 좋은 글을 5분만 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하는 뇌의 기본을 만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뇌에서는 가소성이라 해서 마치 그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요. 자꾸 이렇게 그 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도자기는 그냥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뇌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대요.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전에 5분씩 깨달은 분들의 글을 계속 입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좋지 않은 기억은 지워지게 되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보면 좋겠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는 걸 그냥 습관으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단련시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딱 5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5분 정도 명상도 좋고 기도도 좋고요. 불경을 놓고 읽으시는 것도 좋고 짧지만 사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죠? 어떠신가요? 명상 카페 가족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게다가 또 이번 주는 2018년의 첫째 주잖아요. 이번 한주좀 어떠셨는지요? 명상 카페 함께 하시면서요. 좋은 일 있으셨다면 그 좋은 일을 심장에 콕콕 새겨놨다가 좀 힘들다 이럴 때잘 꺼내서 보약처럼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힘들었는데 이럴 때는 그래, 뭐 힘든 일 겪으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 발음 더한 걸음 더 발전한 것에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처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용의 마음을 내내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